네,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. 고독사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보도에 최복규 기자입니다. 사회복지사들이 혼자 사는 60대 여성의 집을 찾았습니다. 이 여성의 휴대전화에 안심 서비스 앱을 설치합니다.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가족들에게 긴급 문자를 발송하는 앱입니다. 1인 가구가 위급 상황에 놓였을 때 보다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. 50, 60대 고독사가 많은 그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집중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구 달서구와 수성구도 얼마 전 이 앱을 도입했는데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독사 위험을 크게 줄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개인정보 유출 그런 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어서 고독사 문제는 지금까지 1인 노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전체 고독사 인구 가운데 20대에서 60대까지 청년과 중장년층 비율이 대구 76%, 경북 86%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. 전문가들은 고독사 연령층이 다양한 만큼 접근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은둔형 외톨이로 고립이 시작이 되었던 청년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중장년화 되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대구 경북 지역의 고독사는 2021년 304건으로 5년 전보다 50% 이상 늘었습니다. 사회와 고립된 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한 시도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최복규입니다.